네, 오늘은 IG 매거진 인터뷰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멤버들 없이 이렇게 혼자 인터뷰를 하는 건 처음인데 익숙치가 않네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멤버들을 대신해서 더 재밌게 저희 이제 더보이즈 얘기도 많이 하고 제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 저는 김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촬영 먼저 들어가는데 잘 오겠습니다. 그래도 좀 후반부에는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관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 흔적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스튜디오 촬영을 마치고 야외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마시면서 즐거운 야외 촬영을 했지만 사진이 잘 나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도 혼자라서 좀 부담스러운 게 더 있긴 있었는데 그리고 후반부에는 촬영 후반부에는 좀 긴장이 풀려가지고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인터뷰. 여기는 촬영 스튜디오고요. 제가 아까 찍었던 곳이에요. 사진 조금 모니터 해볼까요? 네, 이제 IG 매거진 촬영이 끝났습니다. 방금 인터뷰도 하고 저에 대해서, 더보이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아주 재미있는 인터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back to 회사. 생일 축하합니다. 아무튼 저는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가서 멤버들이랑 사랑하는 멤버들을 만나서 다시 즐거운 연습을 하러 가야 돼요. 아무튼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고 처음이라서 약간 떨리고 긴장도 됐지만 그래도 잘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원래 여기 이렇게 팔이 앉아 있어야 되고 에릭이 앉아 있어야 되고 뭐 현지 형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심심했어요. 네. 보고 싶네요 멤버들. 빨리 회사로 가야 되겠다. 촬영을 마치고 퇴근길 혼자서 외롭게 퇴근을 하고 있는 주현입니다. 되게 어색하다. 멤버들 없으니까. 멤버들이랑 같이 맛있는 밥 먹어야지. 뭐 먹지? 퇴근길이 이렇게 조용한 게 어색하다. 원래 되게 시끄러워야 되는데 멤버들이 많아서. 밖에 지금 마치 비도 오고 미세먼지도 많고 그래요.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살면서 말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인터뷰를 한 거의 40분 가까이 했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계속. 재밌었어요,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다 같이 인터뷰를 할 때랑 혼자서 인터뷰할 때는 다른 것 같아요. 더보이즈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회사 가서 밥 먹어야지.